안녕하세요, 엠영순. 오늘도 영상 하나를 제작해 봅니다. 유튜브 업데이트된 챕터 기능 내용을 안내해 봅니다. 챕터 기능은 업로드된 긴 영상의 내용을 원하는 구간별로 표시를 해줌으로써 시청자가 보다 빠른 내용을 구간 이동하여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라 말씀드립니다. 챕터 기능은 이미 전에부터 사용하였던 타임스탬프를 공식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빨간색 재생바를 이동시켜보면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접하신 시청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영상으로 시청하시면서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튜디오에 들어가서요. 콘텐츠 클릭합니다. 챕터 설정을 할 영상을 선택합니다. 영상 옆에 연필 표시 클릭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영상이 하나 이렇게 있죠.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플레이. 안녕하세요. 영순입니다. 오늘 영상을 움직이죠. 컴퓨터를. 자, 그럼 이 영상에 챕터를 설정을 할 겁니다. 길이가 12분. 예, 여러분들이 구간 구간을 선택해서 쉽게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구간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것을 챕터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챕터 설정을 하기 전에 여기 설명란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쭉 내려놓고요. 어느 구간을 지정해서 챕터 설정을 할 건지 시간 분초를 메모를 해놓아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메모를 해놓은 것 있죠? 여기 설명란에다가 타임 스탬프를 넣어줍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 글. 예. 여기 기록할 때 제목을 기록할 때 세 글자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11조를 반납합니다. 내 채널에 들어가기 이렇게 시작할게요. 여기 챕터를 제목을 쓸 때 세 글자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자, 세 글자 썼습니다. 밑에는 내 채널에 한 칸 띄고 들어가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 사이에 10초 이상을 지정을 해야 한다더군요. 요 사이 벌어지는 그거를. 챕터를 지정할 때 최하 10초 이하로 내려가면 챕터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초 제목을 재생 목록 들어가기로 해놨습니다. 자, 다시 또 엔터. 자, 보세요. 여기 내 채널에 들어가기 이 구간과 밑에 재생 목록 들어가기 사이에 시간차가 10초 이상이 됐죠? 아, 딱 10초네요. 딱 10초가 됐네요. 다음. 아, 여기 클론을 안 찍었네요. 자, 여기 반드시 시간을 표시하는 클론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번에 32초 가지고 재생 목록 설정 창 01 클론 40초 재생 목록 영상 지정 가기 이번에 또 02 클론 24 가지고요 동영상 추가 설정 창 이번에 02 클론 41초 가지고 동영상 고르기 05초 클론 29 반복 연습 이렇게 챕터 설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구간 구간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이요 모두 10초 이상이 되죠. 첫 번째 시작하는 요 지점이 딱 10초가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글 올린 걸 너무 많이 내려놨죠. 위로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칸을 좀 띄울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 눌렀습니다. 그러면 챕터가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새로 고침 했고요. 내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챕터 지금 설정한 영상이 이거거든요. 제목이 재생 목록 설정 쉽게 하기라는 영상에 챕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챕터 구간 설정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영순 내 채널 들어갑니다. 컴퓨터로 재생 목록 설정 쉽게 하기 이 영상에다 예, 챕터 구간 설정 넣었죠. 밑에 보면 재생바, 여기 지금 재생바죠. 이렇게 쭉 재생바입니다. 자, 이렇게 재생바가 일직선으로 쭉 돼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토박토박토박 예, 끊어진 선이 보이죠. 예, 이것이 챕터 구간 설정을 넣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화면에서 이 영상의 더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게요. 자, 더보기 클릭합니다. 자,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아까 챕터 구간 설정을 시간 설정을 이렇게 넣어 타임 스탬프 기능을 여기다가 이렇게 더보기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간을 한 번씩 눌러볼까요? 시간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11초 구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의 내 채널에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맨 밑에 5분 29초짜리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5분 29초를 누르니까 이 영상의 거의 끝지점인 반복 연습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 재생 목록 설정하는 거 예, 반복으로 연습하는 기능을 제가 영상으로 예, 업로드 해놨는데요. 여기서부터 보려면 여기 5분 29초짜리 요거를 클릭을 하면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영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분인가? 2분 41초 한번 눌러볼까요? 2분 41초 눌러볼게요. 자, 2분 41초 누르면 예, 동영상 고르기 예, 동영상 고르기 해서 여기서부터 2분 41초부터 재생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2초를 한번 눌러볼게요. 32초. 자, 32초를 누르니까 재생바가 이쪽으로 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영상이. 이것이 챕터 기능을 이용하여서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영상을 보고 싶은 목록을 자유롭게 구간 이동을 하면서 시청할 수 있는 예, 기능을 설정을 하는 것을 챕터 구간 설정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챕터 구간 설정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 많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에게 유익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음악 채널 많이 있잖아요. 예, 음악 채널 많은데 거기서 또 음악 업로드를 하는데 여러 곡을 업로드할 때 이런 챕터 기능 구간 설정 예, 타임 스탬프 기능을 더보기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시간하고 노래 곡목 제목을 옆에다 딱 넣어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래 채널 들어와서 내가 좋아하는 곡이 보이네 하고 예, 그 필요한 구간을 클릭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풀시청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런 기능으로 이용을 하고 예, 사용을 하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엠영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